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스타, 종편의 스타 서정욱 변호사인데요. 자, 선거 승리, 아, 마음 졸였는데, 야, 그 뭐지, 선거 개표 방송 같이 했는데, 예. 저 출구조사 딱 나오고선 나는 야 이거 부정, 이, 야 이거 부정 당했다 이러고서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끝까지 아 이긴다 그러 박빙으로 이긴다 그러더니 그 예측이 맞았어요. 결국은 이제 이거 본 투표에 출구조사는 이제 그 8.8% 앞선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정을 하는 거죠. 사전 투표의 여러 가지 성별, 연령별 이래가지고 이게 그 보정하다 보니까 이게 0.6% 차로 근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정을 이게 좀 심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게 그 호남에서 먼저 개표를 했던 거예요. 개표율이 높잖아요. 대충 이게 비율하고 네. 이런 걸 이게 종합해 보니까. 이기긴 이기겠다. 네. 뭐, 이 생각을 제가 한 번도 이게 그 생각을. 그니까. 뭐, 2, 3%는 없어요. 2, 3% 이긴다고 그러는데 비율은. 차이냐. 예. 차이 나서. 아, 이게 저도. 어이씨. 워낙 저한테도 이게 여론조사 많이 오잖아요. 아, 예. 뭐, 리얼미터부터 여러 여론조사. 나도 여의도 연구소. 있었는데, 민주연구원. 전부 이게. 6에서 8% 이기고 있었어요. 직전 여론조사까지. 깜깜이 때. 그니까요. 예.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이게 저희가 나중에 그 이준석의 전략이라든지 네. 이게 좀 보겠지만 네. 안철수의 문제라든지 네. 일단 이게 그 뭐 성내인 거 네. 이거는 이제 그 또 여러 가지 이게 그 개표 관리나 또 부정선거 의혹도 있었잖아요. 아니 부정선거 이런 것 때문에 소양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부정선거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게 투표를 네. 해주신 건데 자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게 그 위대한 승리죠. 국민의 승리다. 그럼 예. 뭐 이게 뭐 한 표를 이기든 에이, 역대 최소 표차지만 24만 7천 표차지만 예. 그러게 국민의 위대한 선택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뛰어넘은 거 500만 표를 도둑맞았어요 최소한. 아마 이게 저쪽에서는요 예. 일부 그 좌파단체들이 불복 소송하자 아 해라 그래 지금 이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에 꽤 있어요. 아니 해야 돼 그래야 부정선거가 밝혀집니다. 근데 저거도 이제 돋바가지 쓰는 거야 예. 이제. 어제 그 방송을 SBS 몇 군 나왔거든요. 예. 나가서 이게 뭐라 했냐면, 야, 이게 결국 부정선거는 선관위가 주축이 돼야 되는데, 네. 선관위는 7명이 전부 이게 너 좌파가 임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힘에 추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7명이 다. 그럼 누가 부정선거? 그럼 이게 부정선거를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선거리지. 네. 왜 문재인가 7명을 다 임명했는데, 네. 그러니까. 김명수하고, 네. 그 다음에 국회 민주당이. 네. 따라서 저는 뭐 부정, 저쪽에서 불복하는 거. 아니, 이거는 불복해.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나는 했으면 좋겠어. 그럼 부족해요. 오히려 저는요. 예. 저는 이게 이긴 건 이긴 거지만 예. 선거 관리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그 부천, 아유. 제주도 다 또는 이게 부평에서도 하나 나왔죠. 가로세로 그 한 거. 예. 여러 가지게 보면 뭐 이게 그 황당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저는 선관위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게 그 선거 관리 부실이나 부정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돼. 이기긴 이기지만 아니 다시는 이게 이런 선거 부정을 꿈도 못 꾸도록 예. 확실하게 저는 조사할 거는 조사해라. 절대 아니 규정에는 CCTV가 있는 곳에 다 투표함을 해라 했는데 왜 이게 CCTV를 종이로 가리고 없는 곳에 막 사목적인 마음대로 보관하고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또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 투표 직접 선거 비밀 선거 침해인 거 맞잖아요. 그럼 이런 이게 부실 부정은 확실하게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럼요. 다음을 위해서라도. 아, 빨리 잡아서. 예.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긴 거에 대한 시대 정신. 지금 이게 과제. 윤석열 후 정권. 정권. 이번에 그 새 정권의 그 우리 나아갈 시대적 과제는 뭔가? 뭐예요? 이걸 이게 제가 오늘 일부에서 말씀드리는 네. 게. 네. 저는 한 단어로요. 네, 뭡니까? 한 단어로 결국이 그 좌파 대청소. 아, 좋아, 좋아. 이게 중요하니까. 청소해야 돼. 제가 여기 뭐 정치 보복하자 속 좁게 뭐 좌파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주장이 아니에요. 뭐 문재인처럼 뭐 타겟에다가 누굴 막 이게 처벌하고 막 있잖아요. 네. 이런 이게 그 표적해 가지고 정치 보복을 하자 이런 주장이 아니고요. 아니고, 예. 지금 이게 그 우리 좌파들이 곳곳에 이게 그 있으면서 이게 우리나라를 좀먹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대청소 한번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이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따라서 저는. 결국 제가 이제 그 오늘 가져온 게 그 우리 이탈리아의 좌파 중에 유명한 그람시라고 있잖아요. 그람시. 그람시. 좌파 중에는 상당히 유명한 정치인이죠. 아, 그렇죠. 그람시. 근데 좌파들도 이게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이 그람 씨가 주장한 게 뭐냐? 옥중수고라고 이게 교도소에서 쓴 책인데, 네. 기동전하고 이제 그 진지전을 주장했어요. 그람 씨의 진지전 유명하죠. 네. 기동전. 네. 요거는 이제 후진, 러시아처럼. 네. 후진 국가에서는 바로 이게 그냥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뒤집어버리는 이건 후진국에서나 되는 거죠. 네. 우리 이게 막스 이론하고 틀린 거예요. 네. 네. 그게 기동전입니다. 그렇지. 바로 폭력 혁명. 근데 그람시가 중요한 건 진지전은 뭐냐? 우리 이게 선진국가에서는 공산화가 한 번에 쉽지 않잖아. 네. 그러면 이게 각 분야별로 문화, 뭐 이게 있잖아. 정치, 교육 분야별로 뭐 시민단체 진지를 구축, 그렇죠.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공산주의 진지를 구축하면서 오랫동안 천천히 싸워가지고 공산화시키는 이게 진지전 아닙니까? 그 박원순이가 지금 했잖아 지금. 했죠. 지금 이게 좌파들이 진지전을 펴면서 계속 이 나라 공산화를 위해서 왔잖아요. 네.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좌파 대청소인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서울에 농부만 70만 되더라고. 서울에? 서울에 특별시에 농부만 70만. 야, 이거 박원순이가 이거 진지 구축해놨는데.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이 농부는 보조금을 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종로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어요. 옥상에도 농사지면 보조금 다 차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게 지금 70만 농부가 이게 서울시에 말이 됩니까? 돈으로 진지전 구축한 거예요. 돈으로. 그렇죠. 좌파 돈으로. 수혈화해서 쫙. 그래서 저는 이런 이게 좌파들의 진지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결국에 지금 우리 좌파들 곳곳에 독버섯처럼 있는 이런 이게 대청소하는 이게 바로 저는 시대 특정인 한 명 뭐 조사는 해야 되겠지. 네. 예를 들어 대장동은 계속 조사해야 되고 네. 이재명이는 보니까 바로 이게 출금해달라고 청원이 5만 명 이상 하루에 올랐잖아요. 네. 이런 이게 개별 사건은 개별 사건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되고 네. 그걸 떠나서 이게 저는 크게 봐서 좌파들 진지전을 펴고 있는 좌파들을 대청소하는 이게 바로 시대 과제다. 그렇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들을 청소해야 되느냐. 그렇지. 예, 예. 자, 크게 그 네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네. 자,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민노총. 민노총이지, 뭐. 이거는, 말할 야, 정말 이게 사회 암적 존재입니다. 네. 이 민노총 기득권 노조 있잖아요. 네. 연봉이 전부 억대가 넘는데, 또 이게 지금 막 전부 총파하고 아마 이게 윤석열 정권한테 가장 대들 게 이 네. 민노총이에요. 네. 이런 게 사회 암적 존재 있잖아요. 네. 이거 이게 청소해야 됩니다. 네. 제대로. 왜? 각 분야별 내분야 다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는 1순위, 민노총. 네. 이거는 이게 그 윤석열 후보도 반드시 청소해야 돼. 네. 비판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 강성 노조들 손보고요. 네. 어떤 게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렇죠. 법대로 처분하면 돼. 잘못한 거. 예, 그럼 억지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야,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전교조. 전교조. 무조건 가야. 이거는 이게 정신적으로 사회 암적 존재입니다. 네. 정신적으로. 아, 이게 더 무서워. 지금 이게 전교조가 너무 지금 4, 50대가 4, 50대가 이게 이재명 후보 많이 놓죠. 네. 기득권화 돼버렸잖아. 이게 저는 여러 영향이 있어요. 민노총도 4, 50대 기득권 노조도 있고 네. 자기들은 이게 사회 어느 정도 기득권이니까 청년들이 일자리 오면 안 되잖아.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해찬 세대 있잖아요. 네. 정교조 세대 그 의식아 세대도 있거든요. 그렇지. 이런 게 이게 바로 정교조 아닙니까? 네. 지금 이게 뭐 처음에는 참교육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놓다가 지금 이게 완전히 암적 존재가 돼버렸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게 판치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꼽힐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저는 정교조도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정치교사들. 네. 그렇지. 이렇게 저는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언론 아닙니까? 언론 맞아. 바로 이게 민언년. 기울어진 언론에. 아, 민언년. 이런 게 뭐 이제 언론 청소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게 보십시오. 언론. 지금 이게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합니까? 이제 YTN도 정부가 지분 팔아버린다 하더라고 민영. 아니 정부가 이게 지분을 가지고 했는데도 노조가 다 장악해가지고 아무 안 되면 개혁해야죠. 그럼. 자기들에게 민영화 생기면 쫄쫄 굶습니다. 그럼. 이게 정부 돈 1원 한 장 주면 안 돼. 저. 지금 이게 MBC,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요. 지금 이게 완전히 좌파 노조에 네. 이게 민노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언론이 특히 심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이런 이게 언론 영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완전히 좌파에 장악돼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가짜 뉴스만 판치고 뭐 김어준 같은 언론 있잖아요. 네. 김어준은 이제 이번에 법정 제재 9대5로 통과
아홉 명 중에 다섯 명이 법정대리인데 통과됐거든요. 네. 김어준이가 작년에 그 다스베다에서 이재명이 공개 지지선을 했잖아. 네. 이재명이 혼자서 왔으니까 여러분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고도 계속 그 사회자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제재 사유 아홉 명의 심의원 중에 다섯 명이 찬성해가 법정 제재로 갑니다. 네. 이런 거 이게 정리하고 앞으로 이게 교통방송은 교통 전문 방송으로. 그럼. 그 다음에 YTN이나 연합뉴스는 보도 전문 채널로서 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CNN처럼 아무튼 이게 알자지라처럼 이렇게 돼야 되잖아. 네. 그 다음에 KBS든 MBC든 국민의 공영방송이면 그게 맞춰야 되잖아. 아니 MBC는 공영방송 취소해야 돼. 그래 예, KBS만. 그러니까. KBS만 하나 하고 MBC는 자기들이 광고로 먹고 살게 하고 이런 한 장 저 투자하면 안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그 방송이 지금 얼마나 이게 좌파의 저항대가 제 역할을 못하는 예.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걸 이게 윤석열 후보가 근데 당선자 아닙니까? 예. 결국에 뭐 무리하게 뭐 제가 불법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법대로 법 범위 내에서 법대로 하면 돼. 개혁을 해가지고 언론을 이게 바로잡아야 된다. 예. 이게 세 번째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 그다음에 그 또 이게 좌파 청소할 때 시민 단체들. 아, 맞아.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아무데나 고소고발 남발하면서 이게 좌파 시민 단체들이 수만 개입니다. 지금 수만 이게 개. 앞으로요. 예. 지금 며칠 잠깐 숨었죠. 예. 또 이게 좀 있으면 이게 독버섯처럼 금방 나타나가기 또 정부 괴롭힙니다. 아이고, 아주 이거 청소 안 하면 이거 대한민국 정상 안 돼요. 네, 안 정권 봐요. 교체해봤자 또 이게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게 또 당합니다. 네. 시민단체들 훨씬 인식당할 수 있어. 네. 자기들이 이게 블랙리스트에가 우파를 완전히 구속시키고 자기들이 아까 박원순이부터 뭐 원싹쓸이 갔지 않습니까? 네. 아, 시민단체들이 네. 이걸 저희도 이게 뭐 바보처럼 리스트 만들 필요 없어. 그냥 알아서 이게 그럼. 원칙에 따라. 법대로 이게 딱 해가지고 부당하게 지원하는 거 있잖아 좌파들 예. 이걸 이게 바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정상화 시기는 예. 이걸 제가 금방 말한 네 가지 민노총, 정교조, 민언연, 시민단체들 예. 이거 청소 안 하면 절대 이 정권 교체에도 또 위기에 우리가 처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또 서멀서멀 이게 독버섯처럼 옛날처럼 이게 놉니다. 한번 보십시오. 좀 있으면 여기 또 선거 불복 들고 올라면서 뭐 이게 광화문에 뭐 촛불이나 이게 그 짱돌 있잖아. 네. 이게 또 서멀서멀 논단 말이에요. 나오지. 저는 확실하게 선거에 이긴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게 그 좌파들을 확실하게 제가 청소를 해야만 네. 그래야만 이게 정권 교체의 의미가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 민노총, 전교조, 민언연, 시민단체 반드시 법대로 예, 처단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문재인이나 이재명도 말할 것도 없어요. 아유 그건. 아이고 이게 이재명이가 뭐 이제 뭐 패배 인정하고 해도요. 안돼. 지금 이게 민주당이 비대위로 갔죠. 네. 이재명이가 상임고문입니다. 에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아마 이게 문재인도 만나겠죠. 아 범죄자인데. 이런 걸 이게 제가 없는 죄로 정치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사했던 거예요. 걔는 지지도 이게 기차는 달리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대장동 다 덮을 겁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김문기, 유한기 죽음이 헛되게 해야 됩니까? 안 돼. 어차피 이게 대장동은 계속 대장동대로 수사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 예. 그러면 이게 울산 시장 송철호권은 다 묻을 겁니까? 송철호권도 이게 재판은 재판대로 해나가야 되잖아. 그럼. 예. 그럼 이게 그게 임종석이든 문재인이든 연루되면 다 쳐야죠. 그럼. 우리가 보복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원칙대로. 원칙대로 이게 모든 거는 나가야 된다. 이 말씀도 꼭 드리면서 예. 이게 그 시대 과제는 이번에 좌파 대청소다. 지금 이게 일부에서는 무조건 이게 뭐 통합에 앞쪽으로 해도 근데 이게 통합이라는 것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조건 굴복한다고 다 통합이 되는 게 아니잖아. 아니, 아니, 아니. 이 좌파들 예. 저는 확실하게 청산 이후에 통합 정리를 하는 게 통합이죠. 정리를 예. 안 하면은 봉합인데 그 봉합은 구름도 안 짜고 봉합하면은 그 썩어요. 그 구름을 짜고 그 뭐 밴드를 붙이든 뭐 이렇게 가재를 붙이든 해야지. 구름을 안 짜고 봉합을 하면 안 되지. 그럼요. 지금 이게 그 우리가 통합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우리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들잖아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게 제가 만델라를 제가 역사 인물이었 책을 쓰잖아요. 1부 예. 넣었잖아요. 우리나라. 2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 2부는 그 해외 인물이야? 예. 해외 아. 인물 100명인데 그 중에 만델라가 있거든요. 오. 제가 만델라 자서전이나 책을 보면 항상 이 순서가 진실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화해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3단계입니다. 이게 진실을 고백해야 돼요.
진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장동이든 문제이든 뭐 자살을 진실이 어떤 건지 그래 네. 전부 이게 뭐 송철호 사건 다 은폐해버리고 안돼 은폐해버리고 우리가 무조건 야 화합하자 용서하자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네. 저는 뭐 자파들이 그런 누가 이게 진실 고백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무조건 이게 너가 정치 보복이라면서 무조건 묻고 지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수사로 진실이 나오게 해야지. 그런 거예요. 예. 항상 이그 진실 그다음에 용서 예. 그다음에 화해 오케이. 이 순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실을 위해서 끝까지 이게 싸워야 된다. 예. 그다음에 좌파들이 아까 그람시의 진지전 지금도 이게 펴고 있거든요. 예.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구석구석 분야별로 정치 이게 시민단체 그다음에 아까 저는 경제 온 분야 있잖아요. 언론 특히 교육 이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예. 있는 좌파들 싹쓸이 대청소하자.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네. 윤석열 당선자도 유세 때 그와 비슷한 얘기 여러 번 했으니까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네.